거무거무 참! 비엘이라든가 보이스러브라고 남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이야기를 담은 소설 이런 농구 많이 하고요.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중국식 양산형 게임 있죠? 그 광고들에서 나오는 목소리 중에서 30% 이상은 제 목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5천만에 성우님이 직접 녹음하신 거예요? 네, 제가 녹음을 했습니다. 이분은 1370만 명?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 언더성우 성태욱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 들려주고 싶으셔서 출연 요청을 하셨는지. 저는 이제 언더성우로서 성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하고 좀 공유하고 싶어서 출연 요청하게 됐어요. 성우 스케줄 같은 게 혹시 따로 있을까요? 지금 오전 9시 30분 정도 됐는데요. 이 정도 시간에는 아직 목이 잠겨 있어서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간대에는 공부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어떤 공부하고 계셨어요? 지금 중국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어가 못 푸는데 좋더라고요. 프리랜서 플랫폼이 한국의 플랫폼이 아니라서 외국 바이어들이 많은데 중국 바이어들이 7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목 푸는지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아침에는 목이 보통 잠겨있기 때문에 몇 가지 스킬이 있어요. 입에 살짝 공기를 머금은 다음에 가장 자기가 낼 수 있는 낮은 음을 내는 거예요. 하면서 성대를 이렇게 떨어주고 그러다가 이제 살짝 입을 벌려서 그러다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를 하면서 토고쉐니에 可以看到学校的道路，那是离下走过的山路。 뭐 이런 식으로 중국 공부하면서 혼자서 이제 목을 푸는 편입니다. 딕션이나 목소리나 이런 게 굉장히 좋으세요. 아, 아닙니다. 과찬이세요. 이 집은 지금 혼자 살고 계신 집? 네, 저 혼자 살고 있는 집입니다. 실례지만 매매인지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네, 매매입니다. 성우 일해서? 아니요, 은행이 사줬죠. 성우 일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성우라 그러면은 애니메이션 뭐 이누야샤, 짱구, 원피스 이런 거 생각나거든요. 혹시 어디에서 일하시는 성우인지? 저는 이제 성우라고 자신을 가리키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성우 하면은 이제 보통 이렇게 떠올리시는 애니메이션에서 유명하신 분들, 뭐 방송에서 많이 나오시는 분들, 그런 공채 성우분들을 많이 떠올리시는데 저는 이제 공채를 거치지 않은 비협회 성우, 즉 언더성우입니다. 언더성우들이 많이 하는 일은 공채 성우분들이 하시기에는 조금 조잡한 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격이 단가가 낮고 공장식으로 찍어내야 되는 그런 녹음들을 많이 해요. 혹은 수치심을 감수해야 되는 연기라든지 BL이라든가 그 보이스러브라고 남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이야기를 담은 소설 이런 거 녹음이라든지 혹은 뭐 에로소설이라든가 이런 농구 많이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그 모바일 게임 하시다가 중간중간에 광고 나오는 타이밍 있죠? 네. 네. 중국식 양산형 게임 있죠? 그 광고들 많이 나오죠. 그 광고들에서 나오는 목소리 중에서 30% 이상은 제 목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그 어떤 건지 한번 보여주시면 시청자분들 이해가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거죠. 지금 주문하시면 10연 뽑기, 100연 뽑기 모두 다운로드 가능! 뭐 이런 거. 지금 바로 다운로드! 아, 그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내레이션이 진짜 많고요. 아, 유튜브요? 네, 많습니다. 어떤 채널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두 분 다 독립 다큐멘터리 감독이세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일하는 녹음 부스로 안내를 드릴게요. 아, 집에 이렇게 녹음 부스가 있네요. 와. 이런 녹음 부스는 기업에서도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이 녹음 부스가 있어야지만 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방음벽 같은 것들이 설치되어 있어야 녹음의 음질이 좋기 때문에 녹음 부스는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녹음 부스는 얼마 주면 할 수 있나요? 요 정도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450 정도면 할 수 있습니다. 방 하나를 그냥 녹음 부스 이 실로 만들었지요. 유튜브 채널 성우도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채널 네.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루이 체네트라는 독립 다큐멘터리 감독이시고요. 천만 명이네요? 네. 아, 여기에 있는 모든 영상들에 한글로 제목이 되어 있는 다큐멘터리들 같은 경우는 다 제가 녹음을 했던 작품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추운 곳으로 가다. 와, 5천만에. 이것도 성우님이 직접 녹음하신 거예요? 네, 제가 녹음을 했습니다. 이걸 하나 보여드릴까요? 지구상에서 가장 원시적인 부족인 하드자족 활과 화살로 음식을 사냥하며 생존합니다. 성우님 목소리네요. 네. 다른 한 분은 네. 조 하타부라는 분인데요. 이분도 다큐멘터리 감독이에요. 이분은 1370만 명? 와. 네. 조 하타부라는 이제 이슬람 쪽에 계신 다큐멘터리 감독이시고 네. 여기는 활주로입니다. 비행기가 뜬다고 상상해보세요.
세상과 고립된 곳.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런 대형 유튜버들을 컨택하게 되신 거예요? 사실 이거는 다 제 능력이 아니라 일단은 운이었던 것 같고요. 파이버라는 플랫폼에 아무래도 속해 있는 성우다 보니까 파이버가 그분과 저를 연결시켜 준 거죠. 이게 파이버라는 플랫폼이고요. 이렇게 마침 여기 조 핫타브 그분의 이제 주문이 들어와 있네요. 196달러짜리 약간 이번엔 적어요. 26만 원 정도? 네. 그런데 이제 수수료를 떼가잖아요. 이 플랫폼은 수수료가 한 20에서 30%를 떼가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쉽습니다. 196달러다 그러면 19만 6천 원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20달러다 2만 원. 그냥 간단하게. 네, 저한테 들어오는 순수익은 그렇게 됩니다. 저런 채널들이 저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약간 자극적인 그런 콘텐츠들을 하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지에도 많이 가시고 위험한 곳에도 정말 몸을 아끼지 않고 가시는 분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추운 곳을 갔다가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곳을 가기도 하고 세계에서 가장 작은 사람을 취재하기도 하고 가장 큰 사람을 취재하기도 하고 몸이 붙어있는 샴쌍둥이를 취재하기도 하고 이렇게 약간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질 만한 소재들 많이 다루시고요.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천만 채널 두 개를 더빙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수익이 어느 정도 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1분당 15달러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수수료 떼고 뭐 15,000원 정도? 네, 맞습니다. 10분짜리 영상이면 15만 원 정도 되겠죠. 그 15분짜리 영상 완성시키는 데는 몇 시간 정도 걸릴까요? 보통 이제 15분 영상인 경우에는 제가 4일을 달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시간이 걸리곤 합니다. 그럼 월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저의 평균적인 월 수입은 2,000달러 정도 돼요. 그렇지만 인터뷰 PD님께서 이렇게 취재를 딱 오신다고 했을 때 뭔가 운명의 신이 저한테 행운을 가져다 주신 것 같아요. 인터뷰 PD님께서. 무슨 소리예요, 그게? 딱 그 취재를 오신다고 했을 때 네. 프로젝트 큰 게 두 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2,500달러짜리 하나랑 700달러짜리 하나가 들어와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잠깐 놓치고 있는 지원금 최대 128만원 받는 방법 딱 30초만 소개해드릴게요. 갤럭시 아이폰 필요할 때 여기 모르면 큰 손해입니다. 전원 지원금 최대 50만원에 비밀 지원금까지 놓칠 수 있거든요. 아정당에서는 부가 서비스 가입 없이 지원금 최대로 받고 지금 주문하면 오늘 바로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약정 끝난 인터넷 가전 렌탈 가만히 두면 최대 78만원 손해인 것도 아시죠? 법이 정한 지원금이니 당연히 챙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정당은 이사도 유명한데요. 제휴업체들이 얼마나 베테랑이면 이사 중 물품 파손 시 본사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해주고 국내 유일 이사당의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해주는 보장이사 상품도 있습니다. 365일 주말에도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하니 꼭 전화 해보세요. 휴대폰 인터넷 가전 렌탈 이사 청소까지. 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Earned in October. 10월 달에 번 돈이거든요. 아, 3,400달러네요. 네, 지금 현재 쌓인 게 3,400달러고 그리고 이게 아직 제 수익이 안 됐지만 곧 제 수익이 될 애들이 있어요. 여기 800달러랑 284달러. 그래서 이번 달 월 수익만이에요. 네? 얘들을 다 합쳐야 돼요. 그러면 한 4,500달러 정도 되네요. 네, 이번 달만 그렇습니다. 이번 달만 PD님께서 좋은 행운을 몰고 오셔가지고 파이버 최고 수익을 올리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빙하는 거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마침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 작품들이 딱 들어왔네요. 어떤 녹음이냐면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녹음이에요. 혹시 이거 보시고 다른 요청이 또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애니메이션 캐릭터 중에 예. 자신 있게 성대모사 하실 수 있는 거 있을까요? 아, 대선배님, 대선생님께서 하셨던 나는 해적왕이 될 남자다! 거무거무! 차! 와. 네. 제가 톤이 약간 높은 사람이다 보니까 대선배님들 중에서 톤이 높으신 분들을 좀 따라하는 걸 좋아해요. 어, 그러면 이누야샤. 이누야사는 제가 안 봐가지고 아, 보통 이제 대본이 오면 이렇게 오고요. 레퍼런스 영상이 오죠. 아까 말씀하신 양산형 광고. 네, 맞습니다. 이런 게임 캐릭터들 기술 같은 것들을 이제 녹음을 해야 되는데요. 마이크를 앞에 두고 비어 세상의 곡물을 자라게 하거라. 세상의 곡물을 자라게 하거라.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30대네요. 그럼 목소리를 약간 다르게 해야 돼요. 적군을 막고 마음을 동요시키는 게 상책이지. 와, 신기하네요. 이런 장비들은 네. 다 맞추려면 가격이 어느 정도나 들어갈까요? 좋은 장비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에 일을 할 때에는 그냥 노래방 마이크 있죠. 노래방 마이크만 써도 충분히 퀄리티를 낼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장소가 중요해요. 울리는 장소면 절대로 안 되고 장비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장소예요. 성우님은 그 나만의 목소리 비법 뭐 이런 거 있을까요? 물 많이 마시기예요. 어떤 성우분들은 하루에 4리터를 마시세요. 그게 최고의 목 관리 방법이고 녹음 전날에는 절대 금주하는 것. 근데 괴물 목소리를 내야 될 때는 술을 마시고 한 적이 있어요. 오, 이게 뭐야? 뭐 이런 거 할 때 술을 먹고 갈라지는 목소리를 일부러 내서 그렇게 캐릭터에 따라서 다르게 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수도로 차를 몰고 갔고 와드릭
가는 길에 이 섬에 들러서 그냥 디데토밖에 반해야지 여러. 이런 건 다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제가 그 출판사에서 일을 할 때 제가 사운드 엔지니어로서 성우분들을 앞에 두고 녹음을 했을 때 배웠던 스킬들입니다. 이걸 DAW라고 하는데요. 지금 쓰는 이 DAW는 무려 15년 전 DAW예요. 사용하던 도구를 바꾸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출판사에서 썼던 걸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프리미어 2015 뭐 그런 느낌이네요. 아, 그렇습니다. 아주 아주 오래된 고물이죠, 고물. 이제 얘가 이제 못 돌릴 정도로 되면은 그때는 바꿔야죠. 하지만 지금은 손에 익었기 때문에 이대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녹음하신 거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거기서 우리는 수도로 차를 몰고 갔고 가는 길에 섬에서 하룻밤을 잘 수 있어요. 와, 이렇게 잘 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공채나 등단 해보실 생각은 혹시 없으셨어요? 공채 성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니메이션 성우들을 많이 하시는데 20대나 30대 초반 친구들을 훈련시켜서 쓰는 거를 선호하고 저처럼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잘 쓰지 않는 게 첫 번째고 제 실력이 다른 언더 성우들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냉정하게 말하면 그래요.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 분들이 진짜 몇백 명, 몇천 명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이기기에는 조금 공채라는 벽이 너무 저한테는 좁지 않나. 하지만 공채라는 시험을 준비하면서 얻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최근부터 다시 공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운이 좋으면 언젠가 될 수도 있겠네요. 객관적으로 본인을 딱 판단해서 지금은 딱 이걸로 할 수 있겠구나 딱 선택을 하신 게 언더 성우 쪽인 거네요. 네, 그렇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파이버 플랫폼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만날 수가 없어요. 비대면으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 일이 훨씬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되게 인물도 좋으세요. 인물도 좋으시고 많이 듣잖아요, 얘기 솔직히. 아, 조금 들어요. 네, 밖에 나가서 좀 더 대외 활동을 많이 한다거나 이런 활동적이신 분일 줄 알았어요. 근데 공적인 일 말고 사적인 일로 대외 활동을 많이 해요. 일로서 이제 사람들과 대면하는 건 조금 부담스러운데 대형 채널을 하기 시작한 지는 그럼 얼마나 되신 거예요? 로히 체네트의 채널을 더빙하기 시작한 거는 한 2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조하타브는 최근이었어요. 세 달 전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분 안 쓰고 계속 하시는 거 보면 마음에 드셨나 봐요. 저 사실 언더 성우가 이제 각자 도생이에요. 네. 살아남으려면은 영업도 해야 되고 바이어와의 친분 관계도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쁘게 말하면 아픈데 너 건강 괜찮냐? 그리고 이 친구가 튀르키예 사람이에요. 네. 터키 사람. 터키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걱정돼가지고 따로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신뢰 관계를 많이 쌓아나갔던 거. 그게 2년간 같이 일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루이 체네트가 큰 채널이다 보니까 해커로부터 공격을 받아가지고 루이 체네트의 채널이 완전히 다운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루이 체네트가 너무 힘들었을 때였는데 그때 오는 녹음은 제가 공짜로 해준 적도 있어요. 아까 나쁘게 말하면 뭐 아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 대 사람으로 서로 이제 정을 주고 받았다. 저는 그 정도로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하루 종일 집에 계신 거네요. 하루 종일 집에 있습니다. 성우님께서 생각하는 더빙에 있어서 뭐 난 이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 뭐 그런 거 있을까요? 연기 더빙의 경우에는 진짜로 그 캐릭터에 비이된 것처럼 그 캐릭터에 대한 연구를 진짜 열심히 해야 되고 재녹음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글도 썼기 때문에 글에서 중요한 거는 퇴고라고 배웠거든요. 재고, 삼고, 사고 이렇게 재녹음을 하고 새로 쓸수록 훨씬 더 퀄리티가 좋아져요. 좋은 퀄리티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재녹음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내레이션 더빙 같은 경우에는 전달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발음이라든지 톤이라든지 저 혼자 떠드는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상상을 하면서 녹음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또 남도영 성우님 미스터 비스트 채널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네. 혹시 이제 그런 거 보시면서 성우님도 비슷한 꿈을 꾸지는 않나? 저는 이 일은 당장의 만족도가 지속성에 큰 역할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해요. 꿈은 크게 갖는 게 좋은데 너무 크게 가져버리면은 자신의 현실과 비교되면서 그 갭 차이 때문에 절망하게 되는 게 좀 많다. 그래서 만족을 못하게 되는 게 많다고 생각해요. 사람들 즐겁게 해주고 저도 즐거움 받고 보람 받고 그게 제 꿈이에요. 지금 혹시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지금 39입니다. 그러면 결혼은 안 하신 건가요? 기구한 사연이 있는데 저는 10년 전에 결혼을 했었어요. 그 친구랑은 제가 교회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 교회가 굉장히 절대적인 믿음을 필요로 하는
약간 이단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이단교회였어요. 아,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하다가 이단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되게 자존감이 낮았었는데 저의 그런 면까지 전부 다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여자친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여자친구랑 7년을 연애를 했었어요. 첫 연애였는데. 근데 그 친구랑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그 친구는 이단교회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친구였고 그 이단교회에서는 같은 교리를 믿는 사람이 아니면은 결혼을 권장하지 않았어요. 아, 같은 교리의 구성원들끼리만 결혼을 하는 그런 이단교회였던 거네요. 예, 맞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제 믿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제 기질상 믿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쳐지는 것도 없고 그런 거에 시달리면서 술도 많이 먹고 그런 모습에 실망을 해서 결국 그분은 저한테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게 됩니다. 저는 그 여자친구와의 헤어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친구를 되찾기 위해서 그 이단교회의 최종심부로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당시 제가 살았던 곳이 분당이었는데요. 마침 그 분당에 이단교회의 출판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 출판사에서는 이제 사역의 가르침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이제 만들고 있었는데 거기가 이단교회의 최종심이라고 불리는 곳 중 하나였죠. 그곳으로 제가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그 여자친구를 되찾기 위해서. 그 교회에서 원하는 도덕적으로도 그리고 교리적으로도 이렇게 완비된 형제가 되고 싶었어요. 그때 담배는 진짜 힘들었는데 담배도 끊게 됐습니다. 아, 그 여자친구를 되찾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가상하게 여기신 그 출판사의 대표 대빵 형제님, 예, 되게 그 교회 내에서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그 분께서 전화를 걸었어요. 제 전 여자친구한테. 지금 이 형제가 아직도 못 잊고 있는데 어떠냐 했더니 단칼에 거절을 하더래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자친구의 어머님을 만났죠. 그 어머님께서 저에게 딱 안아주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아이는 너를 고이 접어가지고 마음 한구석에 두었어. 그 말을 듣고 나서 아, 이제는 내려놓아야겠다라는 거를 알게 됐죠. 그로부터 며칠 안 됐을 거예요. 갑자기 이제 그 대빵 형제님께서 누군가를 소개시켜 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악기라는 친구였어요. 이제 소개를 받았어요. 받아보니까 너무 좋아서 결국 그 친구랑 결혼을 하게 됐죠. 결혼 생활을 5년에서 6년 정도 하고 그리고 그 친구랑은 헤어지고 저 혼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도 지금 그 이단 교회에 다니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헤어진 이유가 제가 그 신앙을 버렸기 때문에 가치관의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고 제 생활 방식 같은 것들이 전혀 교회의 사람들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친구가 실망을 하고 싸움이 많이 벌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헤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또 언더성우, 뭐 성우 지망생 이런 분들이 또 보실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 혹시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시면? 특히 성우 지망생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너무너무너무 공채의 벽을 뚫기가 힘들거든요. 그 허들이 너무 높아요. 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몇천 명인데 뽑는 인원이 20명이에요. 게다가 그 방송사의 공채도 점점 없어져가는 추세고 뽑는 인원수도 줄어드는 추세예요. 한국은 성우 인프라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이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같은 것들을 하면서 어렵게 성우 학원 그 비싼 비용을 가까스로 내면서 이 꿈을 키우고 있어요. 다들 너무너무너무 수고가 많고 실력 있고 뛰어난 친구들이고 그 친구들이 고생하는 것이 저 너무 안타까워요. 그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꿈을 가지면서 꼭 다른 능력들도 키웠으면 좋겠다. 자기 하고 싶은 다른 것들도 해봤으면 좋겠다. 그 예가 라디오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오디오 에세이 플랫폼인데 작가가 자기의 목소리로 녹음을 하는 플랫폼이에요. 그런 식으로 한 우물만 파는 거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깊게 파는 한 우물을 놔두고 다른 우물들을 좀 파주었으면 좋겠어요. 성우님도 앞으로 그 목표 다 이루어지시기를 이제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터벌을 구독해주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